부터 해나갔으면 됩니다. 11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하천 정비 사업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하천 정비 사업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얘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 세례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그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2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된다. 우리 이런 질문 나오게 되면 주어를 꼭 보셔야 됩니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공은 돈 낼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택공사가 공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답 2번입니다.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 푸시다 보면 지문에 공공이 표시되었을 때 동의 받거나 돈 내라 표현하게 되면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대신 일시 사용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일시 사용. 일시 사용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앞에 인접한 토지란 말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그리고 4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4에 대해서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고시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으시는데 우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꼭 필수 시설들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고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운삼 기틀이란 말로 대신하셨습니다.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 기반설은 올해 법을 개정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은 더 이상 기반설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7가지 설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7번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6번이 보건위생시설이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폐제비란 말로 각각 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그 부지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데 우리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다면 도시군 계획설 외 건축물과 공작물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보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최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실효 해결되셨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청구권자와 매수 상대방 보시는데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이 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하나 질문 있습니다. 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지만
실시 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시계 인가되었다고 하면 바로 고시하면 그 다음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때문에 실시계 인가된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경우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청구와 관련된 상대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매수 청구 상대방인데 이미 시행자 결정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법률로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졌다고 하면 설치 관리 의무자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이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2년 6개월.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면 소유자와 매수 여부를 특광시군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처음 보는 느낌이신데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현금 매수하고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 매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의 토지로서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기본적으로 그 상환 기간을 몇 년을 한다? 10년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6순 환갑잔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7순 잔치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 상환 기간은 10년을 정한다라는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3층 이하의 광의의 단독주택과 1종, 2종 근린 생활세를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매수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매수 의무자가 특광시군에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함부로 건물 건축하지 못하지만 매수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1단계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는 절차를 따지는 것이고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하는 게 2단계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절차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항상 특광시군이 사업 시행자이고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있고 이들을 제외한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는 누구의 동의 필요 없지만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민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과 관련되어 주택공사란 말 보게 되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민간의 주택공사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 시행자 지정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무엇 갖춰야 된다? 2단계 마지막 단계인 시시계획 고시 한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인시 사용만 가능하다라는 것 반응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뭐다? 실시계획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12번에 대해서는 1번만 잠깐 보고 지나갑니다. 사업시행자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공공은 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추천했습니다.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장기 미집행이라 말 쓰게 되면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다? 10년간 사업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목되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매수 대금 지급할 수 있다. 1번, 맞죠. 지금 매수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이거나 부재지재 토지일 때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말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지문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한다. 칠순 잔치해야 되죠. 3번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등은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유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지법 준용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 가격은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지만 이때만큼은 공지법상의 가격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권 발행 대상은 3천만 원 초과한 때이죠. 4번 틀린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리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매수 청구권자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몇 월?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누구에게? 특방 직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5번과 관련되어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질문입니다. 답을 4번으로 해주십니다. 비업무용 토지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한다는 것 다시 한번 반복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갑소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추천업습니다. 사업시행자라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한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문제 지문에 사업시행자는 누구이다? 주택공사입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 상대방은 주택공사이지 구청장 들어가는 것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구청장 나오면 그 지문 맞다 드리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나와야 되지 구청장 나오게 되면 그 지문 바로 틀린 게 됩니다. 2번입니다.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건축물 모두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땅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건축물도 함께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있는데 건축물 있는 대지와 나대지가 모두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나대지는 하나의 토지로서 중요한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 건축물 있는 토지라고 하면 건축물이 중요한 것입니까? 땅이 중요한 것입니까? 건축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있는 대지에 대해 매수 청구하게 되면 땅만 매수 청구하고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주종관계에 있어서 주물은 무엇이다? 건축물.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토지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건축물도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땅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하고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입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 건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지문의 전제 조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주택공사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으로 철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결정하여 A와 B, 갑과 A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가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수 청구받은 매수 의무자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지금 59페이지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기 토지에 2층에 다세대택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매수 청구가 거절당하게 되면 3층 이하에 단독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3층 이하의 단독택은 광의 단독택으로서 단독택은 총 4가지 있었습니다.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세대주택입니까? 다가구택입니까? 다가구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장에 살게 되는 관저, 공간 건물을 광의 단독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에는 3층 이하에 이러한 단독택은 건축할 수 있지만 공동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2층짜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다, 공동택이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택은 여기에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립니다. 근데 제가 보장 드릴 게 있는데 올해도 매수 청구 나옵니다. 올해도 매수 청구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매수 청구와 관계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아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매수 청구 자체가 워낙 자주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15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계속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 받은 장기민집행 토지공 계획서 중에 지목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 의무자 뒤에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놓습니다. 매수 의무자는 누구이다? 지자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서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 전부에 대해 채권 발행을 지급할 수 있다. 비업무용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인 경우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해야 되죠. 채권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3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매수일을 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 알려야 된다. 6개월.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10년 이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로 한다. 공시법이 정한 가격.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6번은 한번 풀어주십시오. 지금 실력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17번 찾으셨죠? 도시공개설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조메타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구는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는 지하 터널을 말하거든요. 200만 초과 시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번 맞습니다. 아마 올해 1번과 관련된 지문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면. 근데 이 공동구는 28회 29회 연속해서 2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0회 때는 아마 건너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계획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2번 드립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부지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아, 그게 아니라 매수하기로 하면 몇 년 내 매수해야 된다?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2년 내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해서 그 이후에 3층 이하의 광해 단독대택과 3층 이하의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 시까지 그 도시군 계획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신청할 수 없다. 우리 공법에 끝에 부정문은 아니하다로 끝나지 없다는 말 나오게 되면 틀린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있다를 없다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제 위반 신청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정치 3단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단계 거쳐 해제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3월 이내 위반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 위반 신청했는데 해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고 저 해제 결정 신청했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두 단계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죠. 협의, 심의. 그래서 해제 결정 신청에 대해서는 몇 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된다? 2개월. 그래서 해제 위반 신청에 대해서는 몇 개월 내에 통지한다? 3개월 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해제 결정 신청에 대해서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거 나올 거거든요. 29회 때
4번에 관한 지문이 활용되었다고 하면 이것 토대로 해서 문제 만들 수 있는 것이 해제 이반 신청 시에는 몇 개월 내 통지한다? 3개월. 해제 결정 통지 시에는 몇 개월? 2개월. 하나는 3개월이고 하나는 2개월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운 개설에 대해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도시운 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운 개설 결정은 효력 1년다. 실효는 몇 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20년. 그래서 우리 다시 이것 하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에 부적합한 건축물 공장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매수 청구 대상에 있어서는 청구권자와 매수 상대방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 매수 상대방은 특광 직원이 매수 의무자, 매수 상대방인데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특광 직원 또는 시행자는 몇 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한다? 6개월.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입니까? 특광 직원에도 알리는 겁니까? 특광 직원에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수 안 해주면 매수 안 해주면 3층 이하의 광역 단주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세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기로 하면 원래 무엇으로 현금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가격은 공시법에 정하는 가격입니다. 다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매수 의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액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저기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63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쪽은 우리 시험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나올 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 전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 보시면 없다란 말 보게 되면 이 지문 맞다 틀리다. 아무 생각 없이 틀리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라면 좀 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조성 사업 지구가 개발 용도라는 것 이해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여 하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토지지역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3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비도시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 개발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공록 30만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때만 필수적 지정 대상이고 도시개발사업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것 하나 보신 바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 장짜리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하나 뭐 만들어 드릴 게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역과 비도시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무엇 만드는 제도입니까? 아파트 만드는 제도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의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최근 개정에 쓰신들한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비도시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무엇이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반면에 도시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정택 10년 그래서 정은 개발사업이겠습니까? 정비사업이겠습니까? 정비사업 택은 택지개발사업이거든요. 저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10년 경과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공록 30만입니다. 시는 시가조정구역 공원 공원 저 시가조정구역과 공원이 해제되어 주상공으로 바뀌거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대상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최소 정택 10년이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공 30만 기억해 주시고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 계획관리지역. 하여튼 비도시역 나오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지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지상 분수도 결정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국토교통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 시장 분수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3년. 그리고 우리 이 말 기억나십니다. 주민이 이반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 오착. 구역 지정 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 계획으로서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올해 꼭 해주십시오. 5개 필수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환경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기환경의 기,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행위제한으로서 건물의 용도제한, 건축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필수 내용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얘는 올해 해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 형, 색, 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게 본적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본적 있으시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100%와 120%, 150%, 200%가 있습니다. 아마 얘는 다시 한번 시험에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를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시길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100% 완화 가능하고 높이 제한은 120% 가능하며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하시는 게 장래 이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힘드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4번 개발 사업이 아니라 정비 사업. 정택 10년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개발 사업이 아니라 정비 사업.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 지역 내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이내에 건폐율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나오면 얼마? 150. 용적률 나오면 얼마? 200. 그래서 5번은 200%가 아니라 150%. 그래서 1번은 답을 3번에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국토의 경비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반드시 포함 추천없습니다. 이것 필수사항 아닌 것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사항은 무엇이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저 다섯 가지가 필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우리 배형세권 기억나지 않습니까? 배형세권. 건이 건축선이거든요. 건축선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답 1번으로. 그런데 이번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필수사항이었습니다. 3번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그리고 4번 건폐율 용도 제한. 용도 제한이 건축 제한과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기반설의 배치 규모.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그리고 2번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해설 보니까 계산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 공식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 출제하신 분들은 법대 출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계산 문제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패싱 하는 걸로 그냥 찍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 5번이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딱 40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그 40문제 중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이 각각 8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다 안분하는 것을 좀 곤란하게 생각해서 딱 하나만 한 개가 7개 정답이고 한 개가 9개 정답입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번호당 각각 정답은 몇 개씩 있다? 8개. 그런데 내가 한 12문제, 40문제 중에 내 실력과 12문제 풀었는데 어떤 특정 번호가 허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답 개수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로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시간 많으십니다. 그러시면 이게 한 50점이 나옵니다. 12개가 내가 실력과 풀고 나면 나머지 8문제 정도는 잘 찍은 걸로 해서 문제 맞추시거든요. 마음에 드는 표정을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제키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풀어 주십시오.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100, 120, 150, 200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주차장 100.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보는 거 아닙니다.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지킵니다.
아, 지구 단위 계획이 어렵게 나오는 것은 계산 문제 나올 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산 문제는 학개론 시간에 충분하지 공법 시간까지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학개론 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6번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정택 10년 시공률 30만의 경우는 지정하였나? 그에 속하지 않다면 지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적 외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아,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지정 가능하던데요. 3번입니다. 건축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다. 가려놓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형태 색채는 필수사항이란 이야기입니까? 임의사항이란 이야기입니까? 임의사항. 그래서 배형색건. 배치, 형태, 색채.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 완화하게 되면 120, 120은 높이죠. 150은 건폐율, 용적률은 200. 그래서 주차장 이야기 나오면 100이 나와야 되지. 80%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 집은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민은 시장 군수에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제한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질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 기시, 지구 단위 계획 위반 제한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위반 제한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기반세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그래서 지산대에 해당되게 되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지산대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6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제한은 기지산대라 했습니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제라고 하면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인 개발 용지가 되길 겁니다.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시장 분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분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 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는 결정권자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의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준하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4번 지문 드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역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냥 맞는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답을 4번으로. 기준은 항상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8번입니다. 도시지역에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지는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은 150. 2번입니다.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지는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200% 이내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높이 동그라미 놓습니다. 120% 이내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각각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복잡한 동네이다? 조용하다? 도시지역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곳에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되었을 때 주차장과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도시지역은 동네 조용한 곳이거든요. 이 조용한 곳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또 없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만 완화되는 것이지 주차장 문제에 야기되지 않는 시골지역의 경우는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 높이 제한도 복잡한 동네인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시골지역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높이를 완화하게 되었을 때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는 저 10층짜리를 몇 층까지? 12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제한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층까지만? 12층까지만.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다 보면 세종시의 건설지역과 외곽지역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있는 학원 기준을 할 때 병풍처럼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병풍 같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아파트 뒤편에 산이나 구릉재 자연 경관을 쉽게 볼 수 있다 없다? 못 봅니다. 대신 시골 지역의 경우는 다 허허벌판인데 아파트가 30층짜리 만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주변 자연 경관의 조망권이 가린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피해 사람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건물 뒤편 바라보다 보면 자연 전경을 관람할 수 있거든요. 시골 지역에는 이런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진다? 많이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제한할 뿐 주차장 건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정은 전혀 모르는 표정인데 결론은 우리 3번 보실 때 8번 문제 지문에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 찾으셨죠?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걸 줄쳐 놓으시고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는 무엇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시켜주시지 주차장과 건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 대상 아닙니다. 예, 그리고 4번 그냥 보십니다. 계획관리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이 완화이거든요. 그래서 4번 당연히 맞는 것으로 반응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역에서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비도시지역에 아파트 건축한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해주십시오. 비도시지역 중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다? 계획관리지역. 원래는 아파트는 계획관리지역, 관농자에는 건축할 수 없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때는 아파트 개발 가능하거든요. 그중에 아파트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마 올해 5번과 관련된 내용 시험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될 테지만 지금 8번 작년 기출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관점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주차장,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네 가지 모두를 완화 적용하지만 비도시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무엇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비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을 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하면 뭐 만들 수 있다? 아파트 만들 수 있다. 그 두 가지만 오늘 결론 내려오시면 내년 시험 나올 것 여기거든요. 예,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